자태에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국민과일 사과.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사과는 추운 겨울 감기 예방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수호천사다. 그냥 먹어도 맛이 좋지만 잼이나 주스, 파이 등 절이거나 구워도 맛이 좋은 데다 아삭한 식감은 식욕을 촉진해 식재료로도 그만인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비타민의 보고 사과와 함께한다. 사과는 매일 한 개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와 칼륨은 피부 미용과 피로회복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 뇌졸중 예방과 항암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인 펙틴이 있어 심장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사과를 고를 때는 전체적으로 색이 붉을수록 좋고 껍질의 촉감이 매끈하기보다는 거칠수록 맛이 좋다. 사과의 맛있는 변신 첫 번째는 시나몬의 향긋함과 사과의 달콤함이 부드럽게 어우러진 애플 시나몬 롤. 이어서 사과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돼지고기에 사과를 넣어 뭉근하게 끓인 별미 요리 애플 폭찹도 만들어보자. 사과는 과육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베이킹을 할 때 언제나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달콤한 사과와 시나몬의 향의 조합이 좋은 애플 시나몬 롤 만들어 볼게요.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가 더욱 풍부한 사과. 사과 껍질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장운동을 돕는 펙틴도 많이 들어있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애플 시나몬 롤. 먼저 빵 반죽을 준비하는데 시중에 파는 크로와상 냉동 생지를 간편하게 활용해보자. 해동을 시킨 생지를 도마 위에 놓고 밀대를 이용해 얇게 밀어주는데 이때 밀대를 랩으로 감싼 후 밀어주면 반죽이 잘 들러붙지 않는다. 베이킹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계량과 반죽 만들기일 텐데요. 이렇게 시중에 파는 냉동 생지를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집에서도 베이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과는 깨끗하게 씻은 후 실을 제거해주고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준다. 이어서 냄비에 버터를 녹인 다음 사과와 소금을 넣고 볶아준다. 그리고 물을 부은 후 물기가 졸아들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준다. 끓인 사과는 그릇에 덜어 한김 식혀준다. 사과는 익혀서 충분히 부드럽지만 더욱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 분은 사과의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세요. 이제 애플 소스를 만들자. 끓인 사과에 흑설탕과 무염버터, 시나몬가루, 다진 견과류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이어서 생지 위에 애플 소스를 고르게 펴 바른 다음 김밥을 말듯이 돌돌 말아준다. 그리고 오븐 그릇에 겹치지 않게 넣은 후 슬라이스 사과도 더해준다. 완성된 시나몬 롤이 약간 아쉽다면 초코 시럽이나 메이플 시럽 또는 만들어 놓은 흑설탕 시럽을 뿌려도 좋습니다. 19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15분 정도 구운 후 슈가 파우더와 애플 소스 시럽을 듬뿍 뿌려주면 애플 시나몬 롤 완성! 향긋한 시나몬과 달콤한 사과가 환상의 조합을 이룬 애플 시나몬 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기분 좋은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진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과와 찬 성질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는 식품 궁합이 참 잘 맞는데요. 오늘은 든든하면서도 속을 편하게 해주고 맛까지 있는 애플 폭찹 만들어 볼게요. 사과에는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로회복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돼지고기를 도톰하게 썰어 채소와 함께 조려내는 폭찹. 오늘은 사과와 양파가 함께하는데 양파는 채를 썰고 사과는 외지감자 모양으로 크게 썰어준다. 사과는 열을 가해 끓일 거라 너무 얇게 썰게 되면 부서져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준비해 키친타월을 덮어 핏물을 빼주고 큼지막하게 썰어준다. 여기에 후추를 골고루 뿌리고 시드 머스터드를 발라가며 밑간을 골고루 해준다.
이어서 기름을 두른 팬에 돼지고기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준다. 그런 다음 화이트 와인으로 풍미를 더해주고 완전히 익힌 후 그릇에 덜어놓는다. 돼지고기를 구운 팬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육수를 따로 내지 않아도 고기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구웠던 팬에 양파를 먼저 넣고 볶아주다가 사과를 넣은 후 후추와 허브가루를 뿌려준다. 치킨 스톡을 넣은 물을 붓고 갈색빛이 날 때까지 끓여준다. 돼지고기를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졸여주면 애플 폭찹 완성! 이렇게 뭉근하게 오랜 시간 끓여주게 되면 모든 재료들의 맛이 우러나와서 깊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육즙과 달콤한 사과향이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애플 폭찹. 맛과 영양 모두 최상의 하모니를 이룬다. 사과는 섬유질이 많아 배변과 유액 분비를 촉진하므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밤에는 피하고 아침에 먹는 것을 권합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는 당근이나 양배추, 소금, 레몬즙 등과 같이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소화기가 약하거나 몸이 냉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먹는 것을 권합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의 복으로 사랑받아온 사과. 흔하게 만날 수 있지만 언제 먹어도 반갑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최근에는 식재료로도 많이 활용하면서 사과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을 모르는데 추운 겨울 우리 가족의 밥상 위에 사과의 향기를 더해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졸리는 이 춘곤증은 봄에 많이 나타난다 생각하기 쉬운데 추운 겨울철에도 동곤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달리 추운 이 겨울철에 졸음이 쏟아지고 또 무기력해진다면 동곤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동곤증은 일조량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요. 겨울의 일조량은 가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이 세로토닌의 분비와 합성이 줄어들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에 일부러라도 햇볕을 더 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일조량이 많은 점심시간대에 가까운 곳으로 가벼운 산책 나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주변이 이렇게 깜깜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일어나자마자 조명을 밝게 켜두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비뇨기암의 발병률이 늘고 있다. 비뇨기암이란 비뇨 생식기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며 전립선암을 비롯해 고환암, 신장암, 방광암 등이 포함되는데 남성 비뇨기암의 경우 10대 암 가운데 3가지나 포함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는 오줌이 만들어지는 신장과 오줌이 저장되고 전달되는 신호와 요관, 그리고 오줌이 저장되는 방광, 그리고 오줌이 배출되는 요도, 전립선 등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입니다. 이들 모두를 비뇨기암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비뇨기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특히 전립선암은 최근 20년간 급격하게 늘어나 전체 암 발생률 7위, 남성암 4위에 이른다. 또한 비뇨기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오늘 TV 주최에서는 침묵의 질환, 비뇨기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육승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비뇨기계가 어떤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비뇨기 기관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외부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만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동되고 배출되는 모든 기관을 비뇨기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줌이 만들어지는 신장과 오줌이 방광으로 전달되는 요관, 그리고 저장되는 방광, 외부로 배출되는 요도까지 비뇨기계 기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가 비뇨기 암인 만큼 이 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암에 대한 주요 통계를 좀 짚어주실까요? 사망 원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사망 원인을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9년 자료를 보시면 각종 암으로 돌아가신 환자분이 158명, 10만 명 중에 158명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겨우 8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사망하는 원인은 암 때문에 돌아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10만 명당 약 453명이 암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통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3세까지 수명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약 35%의 사람들이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생각하면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0세고요. 그중에 5명 중에 2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데 이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통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유병률과 함께 남녀 성별에 따른 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더 짚어주시죠. 1999년부터 약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암의 환자는 186만 7천 명 정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의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 28명당 1명이 암 환자라는 놀라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65세의 환자들만 국한돼서 다시 분석을 한다면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는 9명당 1명이 암 환자다라는 놀라운 수치가 되어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7명당 1명이 암 환자고 여성분들은 11명당 1명이 암 환자라는 놀라운 수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 발생 현황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좀 보시자면 우선 남자만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생기는 위암과 폐암, 그리고 간암, 전립선암들이 1, 2, 3, 4번을 순서로 나타나 있고요. 이 중에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환은 전립선암과 신장암, 방광암이 총 10개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들 중에 3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3개의 암들을 다 합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전립선암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계속 기준으로 또 짚어주셨는데 1999년도를 기점으로 암 유병률에 어떤 변화가 관측된다고요? 이 수치 자체는 벌써 20년 전인데요. 20년 전부터 현재 1등부터 4등, 5등까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암들,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간암 같은 것들은 발생 확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4등부터 10등까지 하던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신장암 등은 발생 확률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계 암을 보다 빨리 검진을 하고 찾아내서 조기 치료해야 된다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이죠. 네. 네. 그러니까 1999년 이후 암 발병률의 변화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5년 생존율은 어떨까요? 대부분 1993년부터 95년도까지 통계 결과와 암들을 비유를 하면 대부분의 암들 중에서 이 5년 생존율, 그러니까 치료가 얼마나 잘 돼서 그 환자분이 5년 후까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 지표가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달이라든지 수술 기법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립선 암은 35%의 5년 생존율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위암 간암 역시 32%, 23%의 생존율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전 데이터와 비교를 하면 10% 이상 5년 생존율이 증가한 암들이 위암, 간암, 폐암 등이 있는데 놀랍게도 전립선 암 환자에서는 5년 생존율이 94%나 되는 아주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암들이 5년 생존율이 높아졌고 특히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정말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뇨기 암을 걱정하시는 게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주요 증상들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뇨기 암은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긴 이 증상이 암 때문에 생긴 증상이면 이미 그 암이 그 장기를 뚫고 나와서 다른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암의 병기가 많이 올라가서 병의 병 기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 암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 증상은 주로 혈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변을 봤을 때 육안적으로 빨갛게 검게 이런 색깔의 이상을 볼 수도 있고요. 소변에 약간의 그 성분 이상이 생기면 소변에 피가 나타나면 오줌 보기가 자주 메렵거나 오줌 볼 때 불편하거나 소변을 넣더라도 여러 가지 잔뇨 느낌, 넣지 않은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상 증상, 배뇨 이상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비뇨기계 암의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주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셔야지 이 비뇨기계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비뇨기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뇨기 암은 흔한 암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비뇨기 질환 중 암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흔히 침묵의 질환으로 알려진 비뇨기 암. 초기에는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대부분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이 된다.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을 때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어디가 불편해가지고 오셨나요?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소변에 피가 나신 건가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소변 보실 때 아프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아프진 않은데요. 약간 불편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약을 드신 거는 있으신가요? 전립선 약을 좀 현재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뇨기암을 의심할 만한 가장 흔한 증상은 혈뇨다. 혈뇨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으로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에서부터 요관, 방광, 요도를 거치는 동안 출혈이 되면 혈뇨가 나온다. 이 밖에 빈뇨나 복통, 배뇨통, 만성피로 등도 비뇨기암의 증상일 수 있다. 65세 남자 환자시고요. 평상시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입니다. 개인 병원에서 시행한 PSA 검사상 암 수치가 약간 높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일주일 전부터 혈뇨가 지속돼서 혹시라도 전립선 암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PSA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후에 혹시라도 암 수치가 높다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서 암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뇨기암을 진단하는 검사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먼저 전립선 암의 경우 기본적인 검사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로 일명 PSA 검사로 불리며 혈액 속 PSA 수치를 확인해 높은 수치가 나오면 정밀 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확진한다. 신장암은 초음파 검사로 매우 작은 크기의 종양도 확인할 수 있다. 혈뇨를 보인 방광암의 경우 암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먼저 소변 검사와 요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방광암이 의심되면 내시경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가지고 오셨나요? 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신장에 물혹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평상시에 이상 증상은 없으셨나요?
예, 뭐 다른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소화불량이 좀 있으시거나 소변에 피가 나시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소화는 잘 되는 편이고요. 근데 전번에 소변 검사했을 때 소변에 혈액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장은 후복막에 분리돼 있어 암이 발병해도 상당히 진행될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또 신장암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 치료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 수술로만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검진으로 신장에 물혹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신 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신장암 환자는 건강검진상 초음파를 시행하다가 신장에 물혹 또는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것이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CT나 MRI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직검사를 하시면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CT와 정확한 MRI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비뇨기암의 주된 치료 방법에는 수술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요법, 항암화학요법 등이 있다. 병의 진행 정도와 암세포의 분화도, 환자의 전신 상태 등에 따라 단독요법이나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는 복합요법을 시행하는데 초기 암인 경우 1차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며 수술이 잘 되면 완치율도 높다. 진행된 암에서는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전이성 전립선 암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비뇨기계 암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암에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을 하면 이미 암의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발생되는 암이기 때문에 혈뇨나 배뇨 이상 등의 간단한 증상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요. 특별한 암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조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비뇨기암의 조기 발견은 완치까지의 거리를 크게 좁혀주는 만큼 자각 증상이 있기 전에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혈뇨와 같은 작은 증상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며 특히 40대 이상은 정기적으로 혈뇨 검사를, 50세 이후에는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과다한 육류 섭취는 줄이고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도 비뇨기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네,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비뇨기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비뇨기암의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비뇨기암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암, 그리고 소변이 수집이 되고 전달이 되는 요관암, 그리고 소변이 저장이 되는 방광암, 그리고 그 밑에 소변 남성의 성 기능과 여러 가지 관략근 기능을 하는 전립선암, 그리고 외부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외부 생식기암, 고환암과 음경암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뇨기암, 이 암 종류별로 이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죠. 먼저 그 신장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신장이라는 곳은 소변을 만드는 곳입니다. 일종의 샘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신장암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장 안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세포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의 크기에 따라서 보통 1기와 2기로 나누고 이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졌냐에 따라서 3기와 4기로 나누는 여러 가지 형태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은 주로 한 군데에서 단일 사이트에서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이 암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건강검진을 하다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간이나 신장 초음파를 하시잖아요. 네. 초음파를 하다가 신장 옆에 무슨 덩어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물혹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덩어리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덩어리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들이 CT나 MRI를 촬영을 해서 이 암의 특징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암의 특징을 보고 이 암은 착한 놈 같습니다. 아니면 나쁜 놈 같습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내리고 암스럽다, 악성 종양 같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암은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왜 악성인지 양성인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하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조직 검사한 부위로 암이 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퍼지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1기 아니면 2기신데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하면서 4기로 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사진만 보고 CT와 MRI만 보고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신장암도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고 말하셨는데요. 그래도 주요 증상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1기나 2기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2기라는 진단 기준 자체가 암 덩어리가 7cm보다 크면은 저희들이 2기라고 하는데요. 네. 신장이 보통 자기 주먹 크기만 하거든요. 네. 거기서 7cm면 거의 반 이상의 덩어리의 그러네. 크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증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기에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데요. 암덩어리가 커지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드는 경우에는 우선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다 보니까 소변에 혈류가 나온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피가를 너무 많이 흘려서 빈혈도 나타날 수 있고요. 혹시나 암덩어리가 신장에 있는 혈관을 누르면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특이한 특징이 있고요. 이 암덩어리 때문에 체중이 계속적으로 빠진다거나 만성 피로를 느낀다거나 식욕이 없거나라는 같은 일상적인 내가 피곤해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암덩어리가 많이 커져서 배에서 뭐가 만져지는 여러 가지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신장 수술을 한 분들 중에 암덩어리 자체만 30cm가 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될 때까지도 본인은 암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신장암이 만약에 생겼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치료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신장암의 치료는 정상 신장을 포함해서 암덩어리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재발률 자체도 떨어지고 완치에 가깝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근치적 신장 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신장을 다 떼어냈을 경우 남아있는 신장이 너무 신장 기능이 너무 적어서 네.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작용을 좀 막기 위해서 암만을 떼어내는 부분 신장 절제술이라는 방법들도 최근에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역시 노력하는 수술 방법들도 있고요. 네. 나는 몸에 칼 대는 게 너무 싫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고주파 열치료나 아니면 암세포를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사람 피부를 통해서 바늘로 찔러서 암세포만을 태우거나 얼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세포를 완전히 사멸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건 역시 부분 신절제술과 거의 비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적인 시험 방법으로 면역치료나 화학치료나 방사선치료가 시도는 되고 있지만 네. 안타깝게도 이 치료 방법들은 아직까지 치료 효과가 조금 미미한 것으로 돼 있고요. 신장암이 4기 이상으로 어디 다른 장기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전이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신장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염계설이 똑같은 그 암의 특징을 공격하는 타겟 에이전트라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그런 타겟 에이전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 다발성 골전이나 폐 장기 전이가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 약을 썼을 경우에는 현재는 조금 훌륭한 결과를 나타내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장암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암덩어리를 포함해서 신장 전체를 다 떼내는 것이 원래 암치료의 목적이고요. 만약에 신장 기능이 너무 적어서 신장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 왼쪽 사진처럼 암덩어리만을 떼어내는 부분 신절제술도 역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수술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복부를 절개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여러 가지 복강경 수술 장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신장을 절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역시 여러 가지 로봇 기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역시 신장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장 수술이 잘 되거나
치료가 잘 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83% 거의 완치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방법, 수술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신장암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관암과 방광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우선 요관암과 방광암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이 아니라 오줌이 전달되는 길에 생기는 암입니다. 이 암의 특징은 우선 단일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부분을 떼어내도 다른 부분에 재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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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암덩어리가 잘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고 처음 모이는 이 신후, 신장 안에 그 부분에 노란하게 이렇게 암덩어리 생긴 이후에 오줌이 흘러나가는 부분에 암덩어리가 계속 전이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방광에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다발성으로 존재를 하고 전이를 잘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증상이 없을까요, 혹시? 네. 우선은 요관암과 방광암은 여러 가지 혈관들을 많이 포함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처만 생겨도 피가 잘 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소변을 봤는데 아주 시뻘건 피를 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데 오줌 넣으면 눈에 빨갛게 혈뇨를 봐요라고 해가지고 오시는 노인층 분들이 많거든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도 역시 느낄 수 있고 방광 안에 피덩어리 이렇게 많으면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오줌이 자주 매렵다거나 오줌이 급하게 매렵다거나 아니면 피 덩어리가 오줌 나오는 길을 막아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배뇨 이상의 특징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덩어리가 너무 오래돼서 암덩어리 주변에 막 돌 같은 것들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줌 넣을 때마다 더 아픈 여러 가지 오줌 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줌 나오는 길을 암덩어리가 아예 막아버려서 오줌이 안 나오니까 하수가 막혀서 여러 가지 등허리나 옆구리가 아픈 여러 가지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혈뇨나 배뇨통 혹은 만성 피로를 동반하는 이 방광암과 요관암 치료법도 있겠죠? 물론 치료법이 있는데요. 아까 신장암에서는 신장만 떼어내면 잘 떼어내면 재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관암은 오줌이 흐르는 방향으로 다 전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오줌이 흐르는 방향을 다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신장을 포함해서 오줌이 방광으로 전달되는 요관을 다 떼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광으로 삽입이 된 요관이 방광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연결된 부분까지 전체를 다 떼어내야지 암이 그나마 덜 재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요관, 방광 일부까지 다 절제를 해야 되는 조금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방광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과 요관은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하나를 다 떼어도 한쪽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요. 방광을 다 떼어내면 저희들은 인공방광을 차서 소변이 밖으로 줄줄줄 새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암의 특징은 방광을 우선 최대한 살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방광암을 발견이 된다면 방광을 최대한 보존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암의 깊이에 따라서 암이 2기 이상이면 내시경 수술로는 더 이상은 암 뿌리까지는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내시경으로 암덩어리를 최대한 제거를 해보고 만약에 암뿌리가 조금 깊다라고 하면 최대한 방광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2차로 내시경 수술을 조금 더 깊이 파내는 치료를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아마 암 병기가 좀 깊어서 내시경으로는 더 이상 암뿌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이 되면 안타깝게도 방광 전체를 다 떼어내고 인공방광을 몸 안에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배 밖으로 오줌 나오는 길을 거꾸로 만드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근치적인 방광 절제술이고요. 왼쪽 사진에 보면 뿔긋뿔긋하고 개구리알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암덩어리가 보이는데요. 네. 이것을 저희들이 동그란 전기 칼로 암덩어리를 제거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조금 더 세게 긁어서 이 암의 뿌리를 확인하고
이 뿌리가 남아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추가 치료 방침이 역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것도 역시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78%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은 재발률이 좀 높아서 자주 내시경도 보셔야 되고 하는 단점이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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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이 비뇨기계 암 중에서 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 우선 전립선이라는 것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인데요. 남성의 성기능과 여러 가지 소변을 참고 보게 하는 기능을 하는 남성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생기는 암은 죄송하지만 역시 전립선 비대증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네. 전립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PSA라는 전립선 항원 반응 피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암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초음파를 진행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 결과상 암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암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CT나 MRI를 찍어서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주변으로 퍼졌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암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을 하고 이 암의 MRI 결과 보시면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제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다행히도 전립선 밖으로 암덩어리가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 2기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암의 병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 병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암이 발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역시 이 암도 전립선 암 자체로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변에 피가 날 수는 있지만 정액에서도 피가 날 수가 있다라는 증상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사정을 했는데 사정액 안에 피가 있다라면 전립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전립선 암이 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뼈로 전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골반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먼저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검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 전립선 암 말기가 진단이 되시고 전립선 암이 뼈까지 전이된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노인 남성의 경우에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PSA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 수치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이 커져 있는지 혹시나 나쁜 덩어리는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립선 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점도 살펴주시죠. 우선 전립선 암에 상당히 좀 재미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집중 경과 관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약하고 암이 생긴 정도가 아주 미미하다, 아주 작다라고 하면 우선은 아무 치료도 안 하고 피검사를 자주 하면서 암이 더 커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환자분들이 원하시는데요. 예. 그럼 우선은 수술입니다. 수술이 우선은 완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전립선 전체를 다 떼어내고 그러고 나서 끊어진 오줌길을 방광과 요도를 연결하는 수술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전립선을 끊어내는 수술은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오줌을 잘 못 봤었는데 이제는 오줌이 줄줄 흘러서 고민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내가 오줌이 줄줄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을 괜히 했어라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수술을 고려하실 때는 네. 요실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나는 죽어도 수술 받기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사선 치료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아예 없애버리면 남자가 약간 여자처럼 변한다고 하죠. 네. 여자처럼 갱년기 증상을 겪는데요. 그러면서 암덩어리가 고사돼서 말라 죽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이 만약에 안 들으면 그 이후에 항암 치료 방법들을 역시 저희들이 2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치료를 통해서 5년 생존율은 94% 이상 얻을 수 있고요. 남자들이 생길 수 있는 암 중에 가장 약한 암이라는 것. 그래서 본인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에 맞춰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뇨기 암 이 종류별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 비뇨기 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짚어주실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겠는데요. 1999년도 이후로 비뇨의학과에 방문하는 암의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암의 환자 수를 다 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위암보다도 더 많은 숫자니까요. 네.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시는 절차가 꼭 필요하고요. 암이 걸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신장암의 경우는 83%, 요관 방광암은 78%, 전립선암 94%의 높은 5년 생존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비뇨기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비뇨기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비뇨기 암은 재발이 잦다. 오일까요? 있을까요? 우선은 세모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표에 여러 가지로 나갔는데요. 폐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3%, 뭐 30% 정도로 좀 절망적인 수치가 되는데 여러 가지 비뇨기 암은 80% 이상의 생존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발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재발은 어느 정도 되지만 다른 암에 비해서 재발되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를 주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요. 방광암의 발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X입니다. 여러 가지 X. 암들은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서 뭐 부모한테서 그 병을 내려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방광암의 특징은 직업적인 연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방광암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선 담배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 페인트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무두질이라고 이제 가죽을 가공하는 여러 가지 직업에 관련된 분들이 방광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은 대부분 여성이 아닌 남자들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방광암은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비만은 전립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뚱뚱한 사람이 전립선 암이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고기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음과 동시에 전립선 암의 발병률 자체가 올라가서 현재는 남성에서 랭킹 4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재미난 연구가 10년 전에 나타났는데요. 10년 전 여러 가지 미국의 연구인데 아시아 쪽에서 거의 채식 위주로 먹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식습관이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들한테 전립선 암 확률이 막 올라간 거죠. 그분과 똑같은 형제들은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립선 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전립선 암이라는 게 식습관과 상당히 영향이 있구나라는 게 그때 밝혀졌고 그 이후에 고기, 특히 빨간 고기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전립선 암에 연관이 많이 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뇨기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는 분 중에 소변 볼 때 통증은 없는데 가끔 그 핏덩어리가 왈칵 쏟아질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소변을 보는데 가끔 핏덩어리가 보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병들 중에 가장 나쁜 암을 먼저 의심해 볼 필요는 없죠. 여성일 경우에는 반복성 방광염염이라고 그래가지고 방광의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혈관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 노출된 혈관에서 출혈이 있으면서 피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출혈성 방광염이나 반복적인 만성 방광염은 소변 볼 때 아프시거든요. 네. 근데 아픈 것도 하나도 없이 피가 울컥울컥 쏟아진다면 네. 어디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방광에
나쁜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좀 집중적인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척 중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치료 이후 소변 보는 증상은 좋아졌는데 아직 소변이 약하고 잔뇨감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치료 중인데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잔뇨감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예시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전립선은 수도꼭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내가 소변을 볼 때 그 수도꼭지가 잘 풀려서 오줌이 잘 나오면 아주 좋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면 그 수도꼭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오줌을 보려는데 그걸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럼 오줌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잘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너무 큰 게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비대증의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 그 수도꼭지가 녹슨 병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려봤자 조금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오줌이 약하게 방울방울 나오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립선 암이라는 거는 녹슨 형태에 좀 가깝거든요. 네. 보통 전립선 약을 먹으면 2주에서 한 달 이후에는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네. 약을 먹으면. 그런데 계속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면 전립선 초음파나 피검사를 다시 진행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전립선 안에 녹슨 데가 있는지 나쁜 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비뇨기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육승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비뇨기 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하지만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다른 암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비뇨기 암의 공통된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에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